세워봤어요. 좋은데요? 방향 좋습니다. 득점됩니다. 네. 하는 정도? 아, 그게 바로 의사소통이군요. 그렇죠. 두 선수는 절대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또 한 팀이 돼서 당구라는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부드럽게 회전 빼고 안으로 길게 갈 것 같은데요. 안으로 길게 구사를 했어요. 자, 마지막 빈틈이 없어요. 득점이 됩니다. 빗겨치기 길게. 다시 득점. 지금은 원하던 경로가 이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죠. 조금 우정을 보이는 외국인 선수죠. 좀 4득점. 야, 지금 정말. 또 더블 쿠션. 들어갔어요. 올라와서 득점. 빗겨치기. 지금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안쪽과 석점. 윙코깅 선수의 이 공기점 하이런 기록하고 있는 윙코깅. 이번엔 옆으로 돌렸습니다. 지금도 코스가 완벽합니다. 연속 7점. 아주 얇게. 이것도 득점이 됩니다. 아주 빠른 옆 돌리기 득점. 그렇죠. 자, 이번에도 옆 돌려치기. 이적구를 향해 천천히 내려옵니다. 더 쿠션, 득점. 네. 하이런 9개로 늘려갑니다. 윙코깅. 시간 공격력을 자랑하는 조재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옆 돌리기, 이번에도 좋아요. 하이런 두 자릿수로 이어갑니다. 10점. 자, 이번엔 어떨까요? 수비까지 예상되는 공격인데. 자, 그러나 이 수비를 극적으로 이어갑니다. 윙코깅. 네. 빗겨치기 길게. 지금도 좋습니다. 하이런 12개. 자, 강하게 회전력을 극대화시켰고. 자, 이 공도 들어간다면 13개 가는데요. 13개 하이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Janetti, there was a lot of gap, like 60 points, right? So, what did you evaluate this game so far? So, just admiring their mastership and trying tomorrow to fight back. And to do the same, maybe as they are doing today. 점수를 뽑게 되면 규리와의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자, 대회전 옆 돌리기. 아니다, 안 될 것 같다. 자, 방향 볼까요? 짧게 내려갑니다. 리버스 엔드 올라오면서 점. 자, 이렇게 되면 허정환 선수가 조금. 조금 머쓱해질 수 있겠어요. 네. 예, 안 될 것 같다고 한 두세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됐습니다. 네, 득점이 된 것도 좋지만은 자, 득점 이후에 이 윙코깅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 다음 주자인 조재호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배치를 제공했거든요. 예.